현아 아시죠? 가수. 가수. 그분하고 이제 던. 던. 열애설에 나서 지금 오랫동안 사귀고 있는데 궁합이 지금... 어떤지. 현아가 1992년. 92년 원숭이띠. 6월 6일이요. 둘이는 이제 궁합은 들어와. 솔직히. 근데 둘 다 강해. 둘이 살려면 어쨌든 효정 씨가 죽어야 둘이 살지 않나. 어? 왜냐면 둘 다 더 둘 다 개성이 너무 강하거든. 근데 누가 더 세냐? 사주로는 현아가 더 세단 말이야. 센 사주가 눌릴 수는 없단 말이야. 그러면 이제 던이가 져줘야지. 던도 만만치 않은데 몰라 서로를 많이 챙겨주는 느낌. 그러다가 한 번 불통이 터지면 이런 애들은 불불이 안 가리거든. 내가 보기엔 한 세 번 꼽인 넘어가 넘기지 않았나. 여기가 이제 올해 꼽이 올해 이제 10월달 동짓달 꼽이 넘어가고 내년 2월달 5월달 동 꼽이를 넘어가야지. 둘이는 결혼해도 잘 살 것 같아. 둘이는 서로가 서로 챙겨줄 땐 무지 잘 챙겨주지만 몰라 다들 둘 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가 져줘야 돼. 어쨌든 던이 져주면 남자가 다 져준다고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몰라 여기는 둘이 사주로 보면 던이가 조금 져야지 평생 가지 않나. 둘이 살면 잘 살 것 같아. 서로가 서로를 불을 짚어준다고 그래야 되나? 그러니까 더 잘 된다는 소리가 연예계에서도 더 서로 간에 서로를 도와주는 것 같아. 둘이 잘 살 것 같은데.